안녕하세요. 오늘 구천모 교수님의 컨셉은 칭찬 한마디 하고 한번 씹는 걸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실제로 메타버스는요, 전혀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메타버스가 뜨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페이스북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 7월 29일자로 포춘에 그 저크버그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정말로 페이스북이 진심으로 메타버스로 가고 싶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메타버스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린든 랩이 만든 세컨 라이프의 모습이 저희가 사실은 스노우 크래시에서 얘기했던 그 메타버스의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목적이 없는 게임이죠. 보통 게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나리오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세컨 라이프는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제의 삶과 이 세컨 라이프에서 가상의 삶을 결합시키고 이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재미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2008년에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이라는 행사가 개최되고요. 여기서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학자와 해커들이 모여서 메타버스를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애 기록과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 세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메타버스의 컨셉들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프 로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자체가 라이프 로깅의 대변이 되어야지만이 이 라이프 로깅이 정확하게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봤던 실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메타버스의 모습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모습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여러 그 언론이나 그 인식들에서 보이는 메타버스는 주로 회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 각종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든가 실재감, 상호 운용성이라든가 동시성, 경제 흐름 자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흐름과 자유도입니다. 공간을 디자인하고 사람들과 뭔가 창조를 할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주어져서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 때 메타버스의 컨셉이 잘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상 세계의 경제 흐름이 현실 세계와 상호 연결되고 같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비스가 리서치 프레임워크, 앞으로 메타버스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아바타가 주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메타버스의 다양한 기술들과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학적인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아바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들, 이세 가지 축이 메타버스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스마트 관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지도라든가 리뷰 앱들이라든가 또 이제 AR 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식지로서 존재하는 앱과 암묵지로 존재하는 트립 가이드, 형식지로 존재하는 쇼핑 앱과 암묵지로 존재하는 푸드 리뷰 앱들이 서로 교차해서 만나게 된다면 이 교차점들에서 저희는 아바타를 올려놓고 새로운 메타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셉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게 저희가 이미 매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봤던 그런 세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린든랩이 세컨 라이프를 가지고 왔을 때 대실패를 했던 주된 이유가 각종 범죄, 사기, 그다음 도박 문제나 정보보호 문제가 이 세컨 라이프에서 횡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마트 관광을 위한 여러 앱들을 보면 저희가 옴니버스 상황에 충실히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고요. 이런 옴니버스 앱들이 접점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희는 메타버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능을 구현하는 그 컨셉을 받아들이는 관광 앱들이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와 메타버스, 요둘 사이가 사실 메타버스로 진입하는 모바일 앱들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되려면 저희가 표준에 대한 빠른 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저희가 취해야 될 각종 교육적인 그런 상황이라든가 인권,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메타버스는 저희에게 꽤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긴 시간이었지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김태형 교수님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김태형 교수님이 메타버스 요즘 뭐 많이 나온 키워드지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훑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지평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과 이런 테크놀로지는 이런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상 관광이지만 또 관광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행복감을 줄수 있는 좋은 하나의 툴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메타버스를 통한 관광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그런 베네핏은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같이 고려되지가 않는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지는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 이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리걸 이슈는 어떻게 보면 법 전체에 대한 리걸 이슈입니다. 제가 볼때 가장 시급하고 우려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인데요. 라이플로깅 기술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로 이제 전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여 년 전에, 벌써 10년도 더된 얘기인데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키스트라는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 라이플로깅 기술을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그 구글 렌즈 같은 걸 끼고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의 핵심은 검색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장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근데 하루를 쭉 다닌 다음에 내가 봤던 스타벅스 하고 딱 검색했을 때 전체 영상에서 그걸 디텍팅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이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다니면서, 그냥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촬영 중입니다, 이런 걸 이제 입고 다녔어요, 연구원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센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대로 찍느냐.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것들은 앞으로 메타버스 사회에서는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은 내가 뭘 언제 접속을 하고 무엇을 봤는지 정도만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여러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기에서는 나의 표정, 그 내가 어떤 물체를 어디를 쳐다보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가 정말 예민한 정보가 다 디텍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민한 정보가 디텍팅이 고도화될수록 고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텐데, 바로 프로파일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도 원치 않는, 또는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에 대한, 그 참여자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서는 과연 이게 적용의 대상인지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관광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관광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정하면은 또그 메타버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가 이미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관광을 진짜로 끝까지 대체하는 그런 지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보완적인 관계로 뭐 실제로 관광 수요를 촉진해서 결국에는 이 사용자들이 관광을 실제 그 지역으로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예측을 하시고 그 효용성,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또그 활발하게 그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인 그런 그 VR의 요소 중에 현실 세계의 어떤 증강을, 특히 관광의 어떤 매력도라든지 경험에 이런 그 상승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연구의 초점을 맞추면 뭔가 그 흥미로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면 볼수록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피지컬 월드에서 하는 거를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가상 현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저는 메타버스를 이제 김태훈 교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포텐셜 그 아이디어는 정말로 무궁무진할 수 있고 또 이제 김도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gal issue 정말 많이 토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버추얼 월드, 메타버스 이런 쪽의 트렌드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뭐 이런 환경, 이런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거리 하실 것 같고, 그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김태경 교수님 정도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저는 메이저를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됐던, 뭐 하스피탈리티가 됐던, MIS가 됐던, 경영이 됐던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학생분들, 석사과정분들, 박사과정분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깃발 꽂고 내가 전문가예요 하면 전문가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다 뭐 학력 이런 거 다 내놓고 정말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붙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야가 메타버스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주목을 받고 있는 MZ세대가 중심으로 이런 기술에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여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산업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성장할지 안 할지 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 관광에서는 분명 연구 대상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구철모 교수님이 스마트 관광으로 처음 논문을 쓰고 내가 스마트 관광 창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메타버스가 아직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체마다 뭐 연구자마다 다 메타버스 정의를 다르게 해서 아까 우리 양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메타버스 연구하시고 깃발 먼저 꽂은 다음에 내가 창시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분명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창시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저도 X세대라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발제 그다음에 교수님들 코멘트 이렇게 다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를 잘 갖고 이제 서치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들을 인바이트해서 우리가 학습을 서로 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계속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